여러분 반갑습니다. 수학의 마술사 책을입니다. 자, 오늘 시험 보신이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시험 잘 보셨습니까? 그 많은 학생들이 겨울방학 때 열심히 했는데 이게 뭐냐? 시험 못 봤다. 이런 학생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그렇게 좌절하지 마. 그죠? 3월 모의고사잖아. 첫 번째 모의고사잖아. 그지? 앞으로 그 수능 때까지 8개월이나 남아있어. 8개월이면요. 정말 2등급도 올릴 수 있어요. 선생님은 3월 모의고사 때 막 4등급, 5등급 받는 애들이 1, 2등급 받는 애들도 많이 봤어. 아, 진짜야. 힘내고. 그죠?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이 모의고사를 처음부터 끝번까지 잘 한 문제 한 문제씩 검토해 보면서 아, 저 문제는 내가 이렇게 풀었는데 아, 내가 푼 풀이는 정말 너무 거품이 많았구나. 그죠? 내가 저런 문제를 다음 시간에 그 다음 시험 때 만나면 저렇게 풀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런 거를 지금부터 배워야 돼. 한 문제당 30초만 줄여도 30문제면 15분이야, 15분. 15분이면요. 최고 난이도 문제 정말 7분 30초씩 투자해도 두 문제는 해결할 수 있어. 거기서 1등급의 차이가 나는 거야. 결론 뭐야? 한 문제당 최소한 30초씩은 땡겨야 돼. 그죠? 선생님 풀이를 보면서 잘 배우도록. 자, 준비됐죠? 들어갑니다. 자, 1번부터 15번까지는요. 20분이면 충분히 풀 수 있었어. 자, 풀어볼까? 아, 이거는 1번은 예의상 푸는 거잖아, 그지? 16이 뭐냐, 16이? 2의 4제곱이잖아, 그지? 2의 4제곱에 4분의 3제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 앞에 것만 보면. 그럼 4하고 4분의 3은 곱하는 거니까 2의 3제곱이잖아, 그지? 뒤에 거는 2의 마이너스 3제곱이고 미시 갖고 곱하는 거니까 지수끼리는 더하는 거잖아, 그지? 2의 0제곱이니까 답은 얼마가 돼? 3번 1이 되겠죠. 자, 2번입니다. 두 행렬 AB에 대하여 행렬 A-B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래. 그러면 뭐 행렬 A-B를 구할 필요가 전혀 없잖아. 그지? 행렬 A의 성분의 합에서 행렬 B의 성분의 합을 빼면 되는 거죠. 행렬 A의 성분의 합은 얼마야? 다 더하니까. 얼마냐? 아, 8이니 8? B의 행렬의 성분의 합은 얼마야? 그죠?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없어지니까 2잖아. 요렇게. 8에서 2 빼니까 답은 6이 되겠네. 그죠? 1번이네. 3번입니다. 아이 설마 그지?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값을 구하래. 그러면 지금 2차분이 2차네? 그러면 최고차 한 계수분의 최고차 한 계수만 하면 되잖아. 그럼 최고차 한 계수 얼마야? 4분의. 위에 얼마니? 얘랑 얘랑 곱하니까 4. 4분의 4니까 얼마가 돼? 1이 되겠죠? 자, 4번입니다. 등차수열 an에 대하여 a3이 10이고 a4-a2가 4일 때 a8 값을 구하래. 그러면 A4에서 A2를 뺐어. 그럼 두 칸 차이 나잖아. 요거에서 요걸 뺀 게 2D죠? 2D가 4니까, 그죠? D는 얼마가 돼? 2가 되지. 그죠? 아, 오늘 칠판 글씨 잘 써진다. 근데 A8을 구하래. 그럼 A8은, 그지? 근데 내가 아는 게 지금 A3하고 D잖아. 그럼 A8은 A3에다가 몇 D를 더하면 되냐? A3하고 A8은 다섯 칸 차이가 나죠? 다섯 칸. 그지? 그러니까 5D만 더하면 되는 거죠. 5D. 그죠? 그럼 A3이 얼마야? 10이고 D가 2니까 2, 5, 10 해서 답은 얼마가 돼? 20이 되겠죠. 이렇게. 그죠? 뭐 초항 이런 거 구할 필요 전혀 없죠. 자, 5번입니다. 자, 5번은 야, 이거 뭐 진짜 너무 쉽다. 그지? 방정식 9의 X제곱은 27의 2X-4제곱을 만족시키는 실수 X의 값은 그랬어. 그러면 뭐 좌변과 우변을 다 밑을 3으로 통일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여긴 얼마야? 3의. 3의 제곱이 x제곱이고 한번 쓸게. 그지? 이렇게. 27은 3의 3제곱인데 그거에 2x-4제곱이잖아. 이렇게. 그럼 얘는 어떻게 돼? 3의. 얘랑 얘랑 곱하는 거니까 2x고. 그죠? 얘는 3이랑 2x-4를 곱하니까 6x-12이 되겠네. 그죠? 이렇게. 그럼 뭐 밑이 같으니까 지수가 같아야 되잖아. 그래서 2x는 6x-12가 되니까 1로 넘어오면 4x 마이너스 12가 넘어가면 12. 그래서 x는 얼마 나오니? x는 3이 되네. 이렇게. 됐죠? 그래서 1번이 되겠지. 자, 6번입니다.
첫 저항이 A고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수열 AN에 대하여 세수 A3, E, H2 순서대로 등비수열이 이룬데 아니 봐봐 응? A3, E, H1 얘네들이 등비수열이래 그러면 A3하고 H1 가운데 있는 얘가 뭐야? 얘가 A5네 그지? 어. 얘가 A5야 요렇게 아 그잖아 어? A3이 뭐야? AR의 제곱이잖아 H1이 뭐야? AR의 6제곱이지 그지? 그럼 가운데 있는 수는 뭐야? 얘네들이 세수가 등비수열인데 어? AR에? 여기서 여기까지 곱할 때 R 4제곱을 곱하여 여기까지 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여기 올 땐 R 제곱만 곱하면 되잖아 그지? AR에 4제곱 이렇게 R제곱, R제곱 이렇게 곱하면 등비수열 되는 거 맞네 그지? 어. A5야 그치? 아, 요 3하고 7하고 어? 더해갖고 2로 나누면 그죠? 어. 그래서 이제 A5가 2야 A5가 2인데 그지? A5라는 건 뭐야? 그 초항에다가 첫째 항에다가 공비의 4제곱을 곱하면 되잖아 근데 공비가 2분의 1이래 공비의 4제곱을 곱하면 된대 이렇게 그럼 얘가 16분의 1이니까 16 곱하면 A는 얼마가 되니? A는 32가 되겠지 그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네